안녕하세요,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저기 바로 앞에 신호등 보이십니까? 저기 바로 지하철 1호선 송현역입니다. 오늘은 송현역 초역세권에 대지평수 괜찮고요, 인수가도 좋아요. 건물 수익은 물론 두말할 거 없고요. 송현동에서도 새가 잘 나가는 쪽에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송현시장인데요, 지금 제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시장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어둔 상태이고요. 송현역을 내려서 송현시장을 지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로 이어지는 길목이 바로 이 길목입니다. 이쪽으로도 이제 상가들이 쭉 이어져 있고요. 여기 가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길목이 이어지는 길목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도보로 송현역까지 걸어가면 한 진짜 천천히 걸어가도 5분 이내면 송현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런 다가구, 원룸, 투룸, 쓰리룸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입지가 좋고 새가 잘 나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런 다가구 주택이 많이 신축이 되었습니다. 한 10년 전쯤부터, 2010년대부터 그 정도 비슷한 연식들의 건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전부터 임대업을 꾸준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동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건물은 저가 인수하셔서 한 2년 동안은 충분히 뭐 보장이 되죠. 왜냐, 현재 임차인들이 재계약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올해. 큰 돈이 빠져나가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씩 2억씩 전세 같은 경우에는 참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다 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 개 호실 보증금 6천만 원 말고는 다 계약이 되어서 뭐 한 2년 동안 뭐 그 후도 연장이 될 수 있겠죠. 그 후 동안 안전하게 좀 월세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 바로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뭐 제가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거 뭐 6천만 원짜리 한 개 나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충분히 세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뭐 진행이 가능하니까 걱정 없이 아마 이런 수익형 건물 가져가 볼까 하시는 분 오늘 매물 적극 추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한번 둘러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 빼곡하게 다 들어차 있죠. 오늘 건물도 현재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중에서도 만실인 상태이고요. 대지가 또 90평입니다. 90평. 아우, 평수 좋지 않습니까? 주차는 여기 앞쪽으로 3대, 그리고 여기 뭐 정모대 2차도 20차 같아요. 이렇게 하면 4대까지는 뭔가 주차 가능할 것 같고요. 안쪽으로도 하나, 둘, 셋, 4대, 그리고 5대, 이쪽으로도 한번 볼까요? 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뭐 주차 라인은 정확하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현관, 공동 현관 입구인데, 현관 입구 제가 올라가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면서 복도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떤 내부 구조를 하고 있는지, 구성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준공했을 때 이제 지은 타일들과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 현재 중공시도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CCTV는 4개 채널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연식에는 엘리베이터는 보통 잘 안 넣었어요. 엘리베이터 넣을 공간에 가구 수를 한 개 더 늘려서 건물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건물을 많이 지었거든요. 이제 엘리베이터는 없이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여기 이쪽으로는 투룸,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원룸이고요. 정면에 여기는 쓰리룸으로 구성이 돼서 총 원룸,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세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에서 1억 2천 이렇게 전세를 놓아두셨고, 원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38만원, 한 40만원 정도 월세를 받아두셨네요.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이 무려 9.8%, 가격 절충하면 수익률 10% 넘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입니다. 그리고 제일 주인세대, 주인세대도 현재 세가 놓여져 있는데요. 주인세대 또한 전세 놓여져 있고 이제 2년이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인세대 앞쪽으로는 투룸도 한 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요거 칸살도 좀 크고 하니까 새도 곧 잘나가고 세입자가 더 거주를 한다고 하시네요. 위로 올라가서 옥상 건물 내용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캬, 옆집에는 옥상을 태양광으로 다 덮어뒀네요. 자, 여기가 이제 주인세대 이제 천장이고요. 보면 옥상에는 이제 우레탄 방수는 해두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뭐 바닥에도 방수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껏 중공나고 지금껏 건물에 뭐 문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태를, 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주변을 보여드리면 저기 드림 팰리스, 여기 치과 있죠. 뭐 참 좋은 병원 보이는데 저기 바로 앞쪽이 송현역입니다. 송현동에서 이쪽 라인이 우선적으로 임대가 가장 잘 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 이제 앞산 방향이라든지 요 뒤쪽에 대구 공전 방향이라든지 이쪽으로 임대가 잘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송현역 초역세권에 그리고 송현역에 가까이 인접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송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아주 여기 동네 분위기가 밝아요. 1층에 상가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을 내려서 오늘 본 건물까지 진입하는 이 진입도로도 넓고 밝기 때문에 이쪽을 가장 우선시 하고 그리고 여기 현재 이제 임차인들도 현재 위치가 생활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주변에 가까이 뭐 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재현장을 했습니다. 일단 임대 내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와 투룸 3개, 3룸 2개, 주인세대 총 12가구에 대지가 300제곱미터, 건물이 539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평수 좋습니다. 90.6평, 건물 163평입니다. 2010년 3월 31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매매가 13억 4천, 대출은 5억 있고요. 현재 모두 다 임대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 보증금 6억 3,800만 원, 현재 인수가 2억, 정확하게는 2억 200만 원 인수 가격 나오고요.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94만 원에 이자 229만 원, 현재 월 수익 165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현재 임대 보증금 중에 전세는 3룸과 2룸 그리고 주인세대인데요. 여기 2룸 한 가구만 3월 달에 만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년 다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금액 절충 좀 하고 하면 뭐 1억대 요 정도로 투자처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저가 인수하면서 그리고 초역세권에 있으면서 향후 한 2년 뒤면 또 금리가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경기도 충분히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지고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 오늘 본 건물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매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